한 중년 여성이 고급 아파트 단지를 걸어갑니다. 여성은 억소리 나는 건물주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통장에 매월 천만 원씩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노숙자로 보이는 남성이 주변을 서성입니다. 급기야 여성을 아는 척 하며 반갑게 다가가는 데요. 대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 실제 사연,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어, 말씀드리고요. 자 건물주 건물주 진짜 막그 사모님한테 어떤 막 노숙자 같은 사람이 접근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 사연자는 60대 여성이고요. 20년 전에는 남편과 세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 남편은 그때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공장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초 초인종을 땡뚱 땡뚱 누가 눌렀어요. 나가 보니까 집문 앞에 어떤 봉투가 있었는데 그 봉투 안에 임신 테스트기 임신 테스트기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두줄 남성이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남편한테 따졌지만 남편은 모르는 일이다 라면서 딱 잡아 뗐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장에 찾아가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눈을 떼지 않고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한마디 먼저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여성이 먼저 저벅저벅 오더니 언제 이혼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너무 놀랐잖아요. 보니까 남자 40대의 남편이 21살, 21살의 공장 직원과 바람을 풀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게다 이제 들통이 나니까 남편이 여보 제발 나랑 이혼 좀 해주라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생때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때 딸이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버티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남편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인간이었고 임신한 내연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자고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와우. 그때 이제 사춘기였던 첫째와 둘째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 사연자가 내연녀 부모님까지 찾아가서 제발 딸을 좀 말려달라고 빌었지만 끄떡도 안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땅 2천 평에 건물 한개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이 땅이 당시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는 없었지만 여성은 더 상대하기가 싫어서 그냥 이혼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맹지가 탔던 그린벨트가 대박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이 준그 2천 평이 그린벨트가 풀리니까 초 대박이 났던 것이죠. 그리고 진짜 대박은 뭐냐면 남편이 줬던 건물이 경남 뭐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개발이 되면서 아이 t 산업의 본부가 되니까 이것도 대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 가지고 또 땅과 건물을 사들였고 지금은 억 소리가 나는 건물지로 사는데 매달 천만 원 이상의 월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재혼도 안 하고 셋딸을 키웠는데 그리고 또 큰딸이 결혼할 때는 너 기적지마 하면서 딸에게 십억짜리의 아파트도 장만해 줬고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홀로 살면서 셋딸을 결혼시키고 승승장구하면서 이십 년을 지났는데 그동안에 남편을 시신면 전혀. 듣지를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야, 자 이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어. 어느 날 아파트 출입문 쪽에 보니까 꽤죄죄한 노숙자 한명이 어~ 보이는 겁니다 얼씬거리고 있어서 꽤죄죄해서 이게 좀 냄새나고 이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이 남성이 어. 다가와서 어. 야니박상이 네 맞제 내다 니네 남편이다라고 <laughs> 소리를 지르면서 아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알고 보니까, 어. 이 노숙자는 아니고요. 어. 전 남편이었던 거예요. 아이고야. 사업 쫄딱 말아먹고요. 내연녀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버림받았어. 지금 뭐 여간 지내면서 일용직 어, 전전을 하고 있었는데, 딸들이 보고 싶다면서 이 여성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처지가. 네, 여성이 딸들한테 의견을 물었는데요. 그런데 첫째랑 둘째는 아, 아빠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했지만 당연하죠. 셋째가 어.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유. 그래서 결국 전 남편은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이 셋째 딸과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이 여성한테도 그런데 너 정말 듣던 대로 부자 됐구나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아, 내가 당신과 좋은 여자를 버려서 벌 받나 보다. 나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감정의 호소를 하고 있어요 노숙자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자 쪽박찬 남편 역할의 박준 변호사 그리고 대박난 전 아내 역할의 박상희 교수.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이고, 이, 이, 아 이거 예, 여보 이이이이신령이랑이 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 아 이쁘다잉 이쁘다잉. <laughs> 여보는 무슨 얼어 죽을 여보야 우리 이혼했거든? 남이라고 아휴 네, 그래 네니 나이는 니네 마음 안다 그럼 너한테 그거 마음껏 그 욕해라 대신에 내가 다시 남편 돼도 되지? 남편 할게 남편 해줄게! 해주면 되잖아 와 진짜 양심 없다 내가 이 나이에 미모 되지 재력 되지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 내, 내, 내 같은 사람이 몇대 가지고? 어? 내가 내, 솔직히 내 일에 도 내가 이말안하라했는데 부자 된것다내 덕분아 이가 네가 양심이 있으면 어? 좀 나랑 먹자 같이 먹자. 이거 봐, 사람은 안 변한대니까. 내가 당신한테 내가 돈을 주고 재결합할 바에는 내가 다 기부하고 말아. 기부해라. 한 푼도 안줄 거니까 꿈도 꾸지 마. 그 기부해라. 좀 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남편이 말이죠. 어, 내가 20년 전에 줬던 거다 토해내. 뭐 이렇게 소송장을 냈대요. 아, 당연히 아내, 전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줘?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그 아픈 손가락, 그 셋째 딸이, 아, 엄마, 아빠잖아. 좀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주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남편에게 받은 재산으로 인생 역전이 됐어. 자 그런데 거짓골로 나타난 남편한테 이걸 왜줘 이거를 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정말 나빴죠. 이해 안 가지만 그래도 남편의기 때문에 그 건물하고 땅을 줬잖습니까. 그래서 집은 쳐지 못도 하더라도살수 있게 전세 돈 정도는 해주는 게 아기 아빠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아 생각하는데 이 결정은 아내분이 알아서 하세요. 음. 자 교수님.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셋째 딸 너무 싫다 진짜. 아 근데 셋째 딸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제대로 본 적도 없잖아요. 그니까 러아 셋째 딸은 아빠를 그리워했을 수 있고 불쌍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첫째 딸 둘째 딸은 아빠가 너무 믿겠죠. 왜냐면 하 중고등학생이었는데 겨우 스물한 살몇살 차이 안 나는 언니랑 바람이 난 거였잖아요. 그니까 러 그렇죠. 첫째 둘째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김은배 팀장님하고 의견이 같아요. 왜냐하면 또 딸들은 아빠가 차라리 옛날처럼 나쁜 아빠로 남는 게 속편하지 두고두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다가 또. 또 그렇게 또 돌아가신 아빠는 평생또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시면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 주시면 어떨까는 생각도 저 듭니다. 박 변호사님은요. 일단 뭐 소송은 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본인이 증여했거나 어, 재산 분할, 재산 분할 한 거니까 뭐 어. 의미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셋째 딸이나 딸들한테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저렇게 못나고 미운 아버지라도 부양 의무가 존재할 수,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 부분 때문에 앞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 때문에 약간 해 주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와가지고 부양해달라고 아유. 지금 좀 거지같이 돼버렸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셋째 딸 의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난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다 이렇게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박이님 남편 조강지쳐버리고 잘살줄 알았나요? 자업자득입니다라고 하셨고요. 룰루랄라님 절대 네버 안 돼라고 하셨습니다. 엔스타님도 전셋집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에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